짜잔. 안정신 어떤가? 구독, 좋아요, 알림.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입니다. 포켓몬 스피너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빙글빙글 돌렸냐? 바로 이 빙글빙글 스핀 액션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리오 스피너즈를 열었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야? 이 포켓몬 스피너즈도 나왔지 뭐예요? 15종의 포켓몬 스피너즈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15종을 열 때까지 갑니다. 오, 바로 3만보 나와줬고 젤리! 이거 하나 들어있는데 젤리는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맛이죠? 장난감 이렇게 좋은 웃음을 하고 있고 스피너즈의 특징은 이렇게 약간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또 장점이고 이거 하나 말고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산리오에는 없었는데 이게 무기예요, 무. 이걸로 가위바위보 가능한 것 같은데? 짜란! 오, 피카츄! 뱅글뱅글 피카츄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보니까 삐아찌! 아, 이걸로 가위바위보 게임도 가능하구나. 여기 뒤에가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싸울 수가 있고요. 굴려주기도 가능해요. 오! 어? 아! 나옹! 나옹도 괜찮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옹은 나한테 정감이 안 가지? 아, 이브이야! 무게다가 이브이 너무 귀엽잖아요. 자, 이렇게 네 종류 누워서 기다려. 너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물베비가 나와줬어요. 다다다단. 이 옆은 안 붙어. 안 붙지만 이렇게 볼게요. 어, 이렇게 되면 벌써 다섯 종 모았고요. 자, 간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이상해 씨가 나와줬네요. 역시 근본이 나오네요. 근본이 있어야 돼. 레어를 뽑자면 제 생각에는 팽돌이, 뮤, 팬텀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팽돌이는 그냥 껴줬습니다. 오, 아빠 뮤! 대박. 근데 뮤가, 아, 사실 뮤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뮤는 이 몸통이 전체가 다 있어야 예쁜데, 얼굴만 이렇게 동그러니 있으니까 솔직히 예쁜지는 잘 모르겠다. 아, 뭐, 레어라고 해서 그닥 그렇게 기쁘지 않은 스피너즈가 되겠네요. 어, 이렇게. 난리 났죠, 난리. 난리. 짜잔! 수댕이! 아하, 수댕이 나왔습니다요. 귀엽긴 해, 수댕이. 약간 스타팅 포켓몬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8개째잖아요? 어! 팬텀! 어, 이거 귀엽다. 어, 요거 좀 괜찮네요. 확실히 팬텀은 그래도 뭐가 있어 보여서 요렇게 둘이 합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뻐. 수월하게 다 모아지고 있고요. 아, 어, 바로 꺼내자마자 파일이 나와줬습니다. 파일이 얼굴, 역시 약간 도마뱀과의 이 입체적인 얼굴이 이 동그라미하고 잘 어울려서 파일이도 합격입니다. 어, 그런데 박스를 딱 열면은 안 펴진 꼬부기가 나왔습니다. 이 꼬부기까지. 어, 그럼 뭐야, 1세대 근본은 다 나온 것 같은데?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라이츄는 없지나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근본 나왔고요. 근본 다 완성. 과연 애니안 포켓몬을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야돈. 이 동그란 얼굴에 이 동그라미 입체적인 표현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여러분들의 취향일 수 있어요. 제 취향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 수댕이! 아, 수댕이! 뭉쳐. 겹친 애들은 뭉쳐. 과연, 피카츄! 아, 보통 얼굴 피카츄입니다. 아, 피카츄 귀여워. 어, 요 피카츄는 또 상당히 귀엽습니다. 스피너즈에서. 오, 귀여워.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다 모았고요. 어, 얘가 라이츄로 진화하는 단계라고 봅시다. 뿌린 팽돌이만 나오면 끝인데? 다 모았는데? 제발, 팽돌이가 나왔죠. 여러분, 제가 말하자마자 나왔죠? 아, 오늘 운이 무슨 일입니까? 팽돌이. 어, 팽돌이 귀여워. 얘 약간 뽀로로 닮지 않았어요? 뽀로로 같지. 얘 안경 한번 씌워볼까? 짜잔. 안경 씌우면 어떤가? 어. 여기서 풀이 나와줘야지 종료가 됩니다. 와! 뿌린이다! 자, 이제 조를 발표하겠습니다. 팽돌이 성격 좀 그렇지만 여기 위에다가 올리고 부조장은 EV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굴러가세요. 안녕. 두 번째도 발표합니다. 두 번째도 조장은 근본이 있으니 뮤하고요. 야돈 부조장하면 답답할 것 같으니까 탈락입니다. 저기 장만보 씨는 잠만 잘 것 같으니까 부조장은 팬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만보 학생, 나홍 학생, 야돈 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자, 2조 나가세요. 3조 오세요, 3조. 이거 근본대로 갑니다. 1세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랑 피전트 또가스 우리들은 달라서. 아, 이런 이상한 씨가 없어. 억울하겠네. 너도 근본인데 아쉽게도 조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도 피카츄야. 자, 그러면 3조 발표 끝. 잘 가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겹친조. 겹친조는 왠지 EV가 표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겹친조 EV가 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 스피너
에너지 구원들 다 하나씩 만들어 봤는데요. 겹치는 것 빼고는 15개씩 3조 이렇게 나왔어요. 짜자잔. 야, 얼굴 돌아갔다, 얼굴. 싹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얘도 조심스럽게 싹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자, 누가 뒤로 돌아가 있니? 아, 팬텀이니? 말 좀 들어. 야, 돈. 자, 아, 시청자분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너즈 재밌게 열어봤네요.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디 갔니? 얼굴 좀 보여줘. 여기 팬텀. 그리고 여기에서는 팬돌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피카츄하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자, 오늘의 실시간 주제 바로 존재감 없는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서 그 존재감이 없는 그 포켓몬,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시냐? 세상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이런 게 있을 줄이야? 그 치코리타야 불판 쓰레기 아니야. 치코리타 좀 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치코리타를 무시하고 말이야. 어? 치코리타가 얼마나 대단한 치코리인데. 자,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16개밖에 없는 거야. 포켓몬이 16강인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존재감이 없길래 그 많은 포켓몬 중에 딱 16마리만 나왔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존재감 없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두마리는 솔직히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이거? 나 이거 잡았는데 아르세우스인 거 어디에서? 나 근데 버렌지나를 처음 들어봤어. 나 이런 애를 처음 봤는데? 여러분, 이 버렌지나를 알고 계십니까? 난 왜 처음 봤지? 나 진짜 버렌지나 처음 봤는데? 얘가 지금 이 워글 다음이구나. 벌차이하고 버렌지나인데. 아, 어, 나 얘 포켓몬고에서 봤어. 아, 얘가, 근데 얘 진짜 존재감 없다. 얘 내가 보긴 봤는데 얘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악비행이죠. 날개가 작아서 날 수가 없고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지키는 것은 먹어버린 먹이의 뼈다. 버렌지나. 저는 얘가 존재감이 없어요. 얘. 자, 다음은 칠형대 스완나입니다. 이번에 바이올렛 할 때도 칠형 나왔잖아요. 안다 모른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포획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그게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칠형을 내가 잡고, 아, 내가 칠형 잡았다 갖고 다닐까? 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스완나를 잡았다? 그래도 덩치가 있잖아. 그리고 가지고 다닐까? 고민하지 않을까? 스완나는 품 많이 쓰긴 했죠. 칠형으로 가자. 잡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놓고. 장구대 네오라이트! 포켓몬고에서 수많은 장구를 잡았어.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장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몇 년 더 하실 건가요? 계속할게. 그리고 네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아르세우스에서 잡았는데 말이죠. 한 번도 공격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장구가 되게 세 보이잖아. 근데 얘를 안 쓴다? 장구는 세비포와 사이가 안 좋은 독특한 설정이 있거든요. 나 솔직히 장구 같아. 네오라이트는 그래도 어, 물고기다 내가 이런 기억이 있어. 장구로 갑시다. 얘 진짜 얘는 그거야. 뱅크 대 뽀롱라입니다. 뱅크 몰라. 처음 봤어. 모르는 건 알아보자. 역대급이야. 여기 안 나온 건 뭐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어, 역대급이야. 어, 쩔어.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어, 야, 얘 진짜 장난 아니다. 얘는 없어. 검색해도 버림받았어. 보고에 있어요, 배고. 나 한 번도 못 봤어. 얘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는 도롱만 하보자. 왜냐면 키링키는 이번에 주인공이 됐어. 왜냐면 바이올렛에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얘를 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존재감이 있었어. 얘를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 아르세우스에서 얘를 잡았어. 얘는 절대 내가 박스에서 꺼낸 적도 없고 그냥 잡았다. 솔직히 침바루는 존재감이 없다고 하기에는 장침바루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장침바루를 진화시켰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르세우스에서 장침바루가 있어야, 장침바루를 가지고 가야 미션이 해결되는 게 있었는데. 얘 세비퍼는 이번에 바이올렛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존재감이 없더라. 자, 세비퍼 갑시다. 자, 턴테일 대 바랜드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별님이랑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홀리블린 감사해요. 이거는 헌테일이야. 나 얘를 처음 봤어. 자, 얘는 헌테일인데 이게 뭐야? 367번. 여기 존재감 없는 이유가 있네. 무척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얘로 갑시다. 자, 노랗기 대 나메일입니다. 이 둘 다, 얘네 둘 다 아르세우스에 있었어. 근데 얘가 신비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존재감이 있었지. 하지만 나메일을 내가 다 잡아봤자? 아, 얘입니다, 얘. 애니한 아기 고양이 여름이 귀여워요. 나중에 고양이 보여줄까요? 이거 뭐하지? 나 뭐하지, 이거? 올드도도님은 장구를 선택했고요. 아, 나도 장구야, 솔직히. 왜냐면 내가 포켓몬고에서 장구를 그렇게 잡아도 얘는 뭐 나한테 의미가 없어. 장구 갑시다. 그래, 장구 가자. 세비퍼는 그래도 어찌기라도 하지. 그래, 아보크한테 붙여. 도롱마담 대 뱅크입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1등 정했어요. 예야. 자, 뭐 포켓몬 위키에 가볼게요. 포켓몬 위키. 자, 뱅크 쳐봅니다.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웬만하면 다 했거든요? 없습니다. 보고에서만 나옵니다. 헌테일로 가죠. 헌테일은 심해에 살아서 본 적도 없어. 아, 민재일상님 포켓몬 박사 같아요. 버렌지나 대 칠형입니다. 칠형이 진짜 존재감 없지 않을까? 칠형
진짜 없잖아. 근데 난 얘를 몰라. 얘 가자. 얘 몰라. 모르는 애 가겠어. 자, 장군의 뱀프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너야. 뱀프 가자. 나 고양이 핥혀서 싫어요. 고양이 안 핥혀요. 무조건 핥힌다고 생각하지 마. 자, 버렌지나 대 헌테일. 헌테일 대 버렌지나. 여기에서는 헌테일로 가죠. 저는 뱀크라고 치면 뱀크 나무위키가 나와요. 아 진짜? 뱀크 치기 있어요. 뱀크! 안 나와. Nope. 뱀크 미안하다. 네이버 통합? 나 여기 네이버 통합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통합이잖아. 지금 통합에 와있거든요. 여기. 통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죠?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떤 포켓몬들이 과연 1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경이나 해봅시다. 오! 역시 역시 헌테일하고 뱀크가 앞뒤를 다투고 있네요. 근데 예전에 포구에 안 나왔으면 뱀크 삭제됐을걸요? 남의 일 도롱마다 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딱 이거 이렇게 있네요. 키링키는 역시 맨 끝이죠. 키링키 이번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뱀크가 아니라 뱀크라고 쳐보세요. 뱀크로? 알았어. 뱀크 나오긴 하네. 미안해 나왔구나. 에스퍼 타입 브레인 포켓몬입니다. 이제 와서 네가 이렇게 나오다니 그만큼 네가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야. 아 이런 친구였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네. 뱀크야 너가 이름이 아이가 아니라 어이인 줄 이제 알았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